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장 장혜성 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두 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친근한데. 그러게요. 아, 그렇죠. 예,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어제, 본 느낌이 아니네요. 예. 어제 봤다 그래 그냥. 예. 주말에도 보는 사이예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어깨가 다 뻐근합니다. 그 아니 오늘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경기 네. 사이클. 사이클을 도대체 몇 번 얘기한 겁니까? 사이클. 사이클. 예. 사이클. 아 우리 싸이 형이 예. 덩치가 크잖아요. 어. 사이클. 아 사이클. 예. 싸이 형이 크다. 예. 자 오늘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오늘 사실 예. 휴장이라고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할 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과연 뭐가 바뀐 걸까? 아 너무 궁금합니다. 그죠? 정말. 예.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바뀐 건 우리의 마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약간 뭔가 풀리려면은 풀리려니까 뭐 한꺼번에들 풀리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부터 풀리고 있죠. 사실 베이징 걱정했거든요. 베이징이 왜냐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나와서 99명 이거 좀 숫자 이상하다. 아 맞아요.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했는데 아니요. 베이징도 이제 봉쇄 완화로 좀 어.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베이징이요 어제 그 확진자가 12명. 12명? 네. 상하이 몇 명이죠 이제 상하이? 상하이 몇 명 나왔어요? 67명. 67명? 네. 물론 이게 못 믿으시면 아, 아무 진짜? 의미 없지만 근데 이게 일단 제로 코로나가 와 또 이렇게 먹히니까 또 신기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내일 모레면은 상하이는 이제 봉쇄를 완화하잖아요. 네. 물론 점진적으로 하겠지만 갑자기 확 100% 푸는 건 아니지만 완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가 맞아지고 있어. 이게 물론 그죠. 이게 뭐 마사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중국 전체적으로 또 18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또 제로 코로나 우린 먹힌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요 명확하게 지금 봉쇄 완화 물론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지만 확진자 데이터가 그리고 경기를 어마어마하게 부양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네. 막 너무너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예.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경기에도 분명히 여기도 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봉쇄 완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이게 대부분의 구에서 이제 재택근무 시켰고 대중교통 그냥 무정차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일부 지역에서 대중교통의 운행을 재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령도 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나가서 해라. 그래서 약간 봉쇄를 하던 지역에 뭐 배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입을 허용시키고 아직까지 뭐 식당에서 취식은 안 되고 있지만 조금씩 풀고 있어요. 베이징이 풀고 있고 예. 16개 구가 있단 말이에요. 베이징에. 그중에서 8개 구는 뭐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이런 시설에 한 50% 인원 제한을 두긴 하지만 이게 좀 그 입장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네. 절반 정도가. 외곽에 있는 한 5개 구는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 영업까지 지금 그 재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베이징도 좀 풀리고 있다. 상하이는 이제 뭐 아니 6월 1일이라고 하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또 이렇게 이거 하는데 또 안 받아들이면 좀 멀쩡하시니까 그 스케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하이는 6월 1일 날 완전히 봉쇄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제 어떤 게 또 나왔냐면 오늘 나온 게 경기 회복 및 진작을 위한 행동 방안 50가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50가지 조치가 나왔는데 이게 뭐 기업, 소비, 투자 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비 쿠폰도 주고 그다음에 그 당국에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인프라 같은 거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제 아예 화이트리스트도 없앤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뭡니까? 약간 조업 재개를 좀 먼저 하게 해주는 거냐. 그게 그렇죠. 없어 그냥 다 해라.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해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라라고 시 당국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요. 기업들의 생산, 조업 그리고 자기들의 투자, 소비까지 이런 것들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비 쿠폰, 보조금 이런 것도 당연히 상해가 나오고 있는데 상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몇몇 도시들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선전시도 침천 우리가 거기도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조치 30개를 발표했습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차를 구매하면 1만 위안 보조금. 1만 위안 보조금. 뭐 한 108 지금 얼마죠? 위안 환율이 180원 되나요? 170원, 180원? 그러면 170, 1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전기 관광 버스를 구매하면 뭐 대당 한 5만 위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것들 살 때
2천 위안 한도로 판매가의 15%의 보조금을 주겠다.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나머지는 다 정부 돈으로 시 돈으로 다 그 메꿔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저우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폭스콘 공장 제일 크게 있는 대로 알려진 여기도 자동차 소비 쿠폰을 2만 개를 발행을 하겠다. 개당 최고 8천 위안 주는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 뭐 자동차 나 전기차 업종들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하향 옛날에 뭐 2008년에 그런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어쨌든 리커창이 요새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의견은 분분하죠. 예. 이게 이거 진짜 뭐 권력이 바뀌는 건 이건 약간 좀 과한 해석이고 예. 또 이철 작가님이 예전에 하신 거는 리커창을 전면에 세워주는 대신에 경제가 못 살면은 너는 이제 다시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리커창의 전면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느냐 중국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5일이죠. 전국 경제 동원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리커창이 참가 인원이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화상 회의지만. 야. 그러니까 뭐 공무원 총집결한 거죠.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그래서 이게 지방 정부에서 지금 소비 쿠폰 보조금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방 정부들의 그 핵심 뭐라 평가 지표 우리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KPI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게 뭐냐 소비예요 소비. 모든 도시는 소비가 얼만큼 올라오느냐로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살포하는 거죠 뭐 보조금. 그러니까 소비가 제일 망가졌잖아요 봉쇄하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계획 경제의 그런 또 일사불란함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은행권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당국이 줬습니다. 5월에는 무조건 전월 대비 대출을 늘려라. 그러면 은행들은 억지로라도 대출을 그러니까 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대출이 못 늘어나면은 그냥 이거 이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예. 뭐 진짜 와 계획 경제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지 물론 그게 그렇다면 또 정말 효율적인 배분이 될지는 모르죠. 지켜봐야겠죠. 예. 엄한데 또 대출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돈은 풀린다. 중국이 어쨌든 봉쇄도 지금 완화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경제를 무조건 살려내겠다. 지금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를 하는 뭐 저희 입장에서도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믿고 이걸 떠나서 여기가 잘 되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한 축인데 그래서 네. 이게 그래야 뭐 우리 경제나 미국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그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상하이 봉쇄가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빠진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댓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애플이 왜 빠졌어요? 상하이 봉쇄 때문에 빠졌잖아요. 매출 줄어든다고. 테슬라 왜 빠졌어요? 물론 다른 노이즈도 있지만 상하이 공장 셧다운돼서 빠진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풀리고 있다. 얘기를 좀 먼저 드릴 수 있겠어요. 네.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 아 그럼 또 문제. 다시. 큰일 나. 그게 제일 부담이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 그러면은 네. 또 다시 시작하는 다시 어려워지는 코로나를. 겁니다. 네,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정책 메시지는 좀 변하고 있긴 한 게 이제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방역이 1순위였는데 네. 지금 이제 방역과 경제가 상충됐을 때 경제를 위로 올리겠다는 게 이제 리커창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들려온 얘기를 들으면 중국 내부에서 좀 많이 놀랐다고 하는 게 네. 사실 제로 코로나를 하더라도 일부에서 경기 둔화 정도나 천천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표가 너무 극심한 수준으로 하향되어 버리니까 최고 지도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그쵸. 우리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그게 경제에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는 거야? 예상을 못한 건데 예. 사실 경제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하향 추세로 가면 그냥 바로 리세션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격히 이제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거죠. 아까 전 그 지점장님 내준 거에도 소비 진작 정책만 30가지 패키지로 막 쏟아낸다고 하잖아요. 사실 뭐 거의 그건 그냥 풀 배팅하는 거거든요. 풀 부양책. 네. 경제 전략에서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니까 방향 자체가 태세 전환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사실 방역에서 확진자만 1,000명 나와도 야 1,000명 나왔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제 진짜 1,000명 2,000명 나오면 네. 그 아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얘기지만 예. 네.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럼 이제는 경제가 우선순위로 간다는 거죠, 방향. 근데 기조가 바뀐 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예. 네. 과거처럼 하진 않을 거다. 뭔가 다른 매뉴얼을 준비는 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메모리얼 데이로 예. 휴장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전물 장병을 추모하는 날인데 이게 항상 그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메모리얼 데이가. 근데 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후일부터 어쨌든 뭐 금 토일 월 연휴도 있지만 이때부터 굉장히 여름 휴가가 시작된다고 해요.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도 이때부터 막 9월까지를 예. 드라이빙 시즌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공항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하다는데 안타까운 거는 예. 뭐 그 기상 이변이나 인력 부족으로 결항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 원래 이미 이제 여행이 시작되면서 막 공항이 미어터지고 비행기 계속 날아다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약간 차질은 있긴 있지만 네. 수요는 넘쳐난다라는 게 좀 시작되는 거라서 뭐 대학생들도 이제 여름 방학이 한 5월 말부터 그러니까 예, 맞죠 예. 여름 방학 되면서 막 놀러 가니까 사실 그럼 리오프닝 주가 또 이럴 때 수혜를 받지 않을까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오늘 그 이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지난주 3일 수목금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는 화요일만 빠지고 4일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야 뭐가 바뀌었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해석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어요. 장전에는 빠져, 맞아요. 정규장은 올라. 예. 이게 뭐 엔비디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투자자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피크아웃된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피크아웃, 긴축 강화, 긴축 강도의 강화에 예상이 좀 피크아웃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3월 중순 이후로 3월 말까지 한 2주 동안 굉장히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착각이었죠. 긴축은 더 강해질 거였는데 우리가 야, 더 이상 페드의 금리 인상 예상이나 긴축의 예상이 더 강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확 떴다가 예. 더 긴축이 강해지면서 예, 그렇죠. 무너졌는데 예. 이번에도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페드와치에서 그 연말 예상 금리가 3%가 넘었다가 2.5에서 2.75로 떨어져 있죠. 10년물 금리도 3.2까지 갔던 게 지금 2.7대로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물론 이분이 굉장한 비둘기입니다. 남아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슈퍼 비둘기인데 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안 총재가 네.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자 일단은 6월, 7월 50BP 금리 인상을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FOMC가 9월에 있어요. 9월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의견은 일단 멈춰보자. 그러면 지금이 0.75에서 1이잖아요. 예. 0.5, 0.5 하면 1.75에서 2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7월이 되면. 그럼 9월부터는 좀 멈춰보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물론 가장 비둘기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픽아웃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때쯤 거의. 되면 물가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데이터를 보자니 물론 거기서 멈추는 걸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만도 하다. 한번 좀 쉬었다 갑시다. 그렇죠. 그 정도로 어쨌든 기준금리가 한없이 치솟을 것 같았는데 뭐 그게 조금 그 한 것도 있고 네. 일단 또 인플레이 피크아웃도 있었죠. 어쨌든 금요일날 PCE 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은 이게 헤드라인은 전월 6.6에서 6.3으로 꺾였어요. 더 중요한 거 근원. 페드가 보는 거는 결국 코어 PC 물가 지수를 봅니다. 네. 얘가 4.9가 나왔는데요. 얘는 두 달 연속 꺾였어요. 두 달 연속. 예. 그래서 헤드라인에 있던 음식 지금 농산물 유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두 달 연속 꺾였다. 이 정도면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보고 있는 게 4.4자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CPI 헤드라인은 8자예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코어 PCE는 4.9까지 4자가 어쨌든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의 우려가 피크아웃을 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들도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요새 오르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좋은 실적 나와도 떨어졌었는데 원래. 그죠. 중국 기업들도 지금 알리바바, 뭐 바이두, 핀두어두어 지금 워낙 기대치가 낮으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다 급등 나오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우리 알리바바 하니까 우리 바비정어 형님 보고 싶은데 살아 있습니까? 아 뭐 예. 아, 이번 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 그 편성표 보니까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예, 갑자기. 그리고. 예. 이남우 교수님이
글로벌 라이브에서 말씀하셨는지 월모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실적에 곱해주는 밸류에이션은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 예. 그 마음이 바뀐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얼마에 줄지는 예. 그 아파트 저기 뭐 아리팍 아파트 평당 얼마를 줄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엔비디아 장전에 빠졌다 전기장 왜 오르냐 이사 이거의 실적은 나왔는데 밸류에이션 얼마를 줄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어쨌든 그 두려움의 피크아웃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왜 심리적인 두려움의 피크아웃이 나왔냐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싸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중국 봉쇄가 완화되니까 그 공급망 이슈가 어쨌든 거의 끝나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갑자기 그 인력이 과잉이 고용이 과잉 상태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팬데믹 때문에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버리니까 지금 인력이 과잉인 데가 있고 그러면서 뽑는 속도를 늦추는 데가 있고 해고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 더 되겠어? 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경기 둔화가 좀 걱정인 거고 예. 더 나빠질 게 뭐 더 나빠질 게 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도 지금 몇 주 동안 나왔는데 뭐 그래서 뭐 없잖아요 이제 아까 그 예. 시간 조금 있을까 그러니까 예. 사이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클로 보면 사실 좀 무서워요 왜냐면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바닥을 찍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무서운 건 미국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올 거라면 그럼 아직 한 번 더 빠질 건데 예. 지금은 선반영 얘기했잖아요 선반영 예. 그 집에 있는 선반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새 걸로 좀 삽시다. 그래서. 예상도 못한 부분에서 예. 선반영이 지금은 선선선선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야. 자 경기가 좀 둔화는 되겠죠. 네. 그죠? 근데 100 정도 아니 그냥 한 3, 40 정도 둔화 아니면 정말 잘하면은 1, 20만 둔화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100이 둔화된다고 가정을 해서 주가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100까지는 안 나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슬금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나빠질 거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다 시장에 해버렸고 그만큼 안 나빠지는 것만큼 되돌림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진짜 뭐 한 수 앞이 아니라 막 다섯 수 여섯 수 앞을 시장이 보면서 움직이는 거라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요 해결이 지금 많은 것들이 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아직 전쟁이 안 끝났고 그래서 농산물과 예. 유가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농산물은 포기해야 돼 올해는. 농산물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전 세계가 다이어트를 하면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서 예. 그래서 근데 유가는 달라질 수 있는 팩트가 6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6월에 그 국제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인물 저는 빈 살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빈 살만을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에서.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난주부터 나온 뉴스인데 빈살만이요 4년 만에 해외 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 초에. 예. 그러면은 다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 안에 해외 순방을 하는데 터키, 키프로스, 그리스, 요르단, 이집트를 방문한다고 해요. 근데 그의 순방이 왜 화제가 되느냐? 2018년 10월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공식적인 해외 순방이 처음인 겁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냐? 우리 그 자말 까슈크지 터키에서 살해됐던 예, 예, 그 예. 배우가 서방에서 빈살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좀 예. 비난하고 이러면서 빈살만이 어디 못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만나줘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대. 그래서 약간 지금 예. 우리 빈살만도 삐졌고, 예. 그죠? 네. 뼈 있는 치킨 줬다고 삐졌고, 그죠? 그래서 삐져 있는데, 근데 물론 19년에 G20 회의 때문에 일본을 한번 온 적은 있대요. 그거 네. 말고 공식적으로 정상을 만나러 가는 건 없었는데 이번 나온단 말이에요 해외로. 근데 그게 그 분위기가 뭐냐 그 달라진 그의 위상도 있겠지만 서방에서도 유화의 제스처가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제는 바이든을 6월에 만날 수도 있다. 해외 나갔을 때 만나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이 지금 6월 중순이나 말에 중동 순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가려고 사전 조율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4월에 극비리에 사우디를 방문했었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당연히 바이든과 빈살만의 만남을 위한 조율 만남이었고요. 예. 지난주에 미국 고위급 인사 두 명이 사우디에 방문을 했습니다. 브렛 맥커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담당, 아모스 호치스타인 수석 에너지 보좌관, 중동 담당과 에너지 보좌관. 야, 그렇죠. 그냥 증산을 논의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하고 딱 둘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증산이죠. 증산. 근데 자, 빈살만 입장에서도요.
증산까지 해주고 내가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하는 게 그죠? 미국과 다시 손잡고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복귀하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 지금 뭐까지 하고 있냐면요. 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4월에 사우디를 방문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거를 처음에 자국 영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니네가 뭔데 우리 영토에서. 물론 대사관이지만. 근데 이게 터키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우디로 이관해 줄게. 이건 뭐 그냥 사우디 법원 가면 없는 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제부 주는 거죠. 예.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빈살만에 지금 달라진 이상. 그리고 그가 증산을 해줬으면 하는 전 세계 염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빈살만이 하면 아랍에미리트도 해요. 아랍에미리트 사실 원해요. 원래는 해주려고 했는데 사우디가 하지마 이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걔네는 더 지금 더 팔고 싶단 말이에요. 생산력이 많아서. 예. 그래서 자, 왜 빈살만이 중요한? 유가 증산 해결될 수도 물론 모르죠. 이러다가 뭐 안 만나면 파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6월에 되게 중요한 인물은 빈살만이고 빈살만. 그가 유가의 네. 굉장히 키 팩터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해결되면 갑자기 훅 갑자기 그러네요, 진짜. 그동안에 우리가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빈살만 관련 뉴스가 6월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조금 생긴 뉴스이긴 하네요. 네. 네. 유가가 좀 안정되면 그래도 경기가 좀 많이 회복이 되니까 예. 내년에 마이너스 물가 볼 거예요. 진짜 헤드라인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물. 다, 물가 마이너스 나는 거죠. 120불, 110불에서 70불만 가도 다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저희 저 시황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빈살만을 빗대서 빼 있는 치킨을 줘서 화났다. 저 이제 이해했고요. 네. 상당히 난이도 있는 개그였습니다. 네. 다행히 시장 용기를 좀 찾고 있고요. 중국 시장 역시도 기존의 그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만을 고수하다가 현재 분위기를 급선회해서 이제는 방역과 경제 중에 경제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리커창이란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있고 그게 중국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좀 우호적인 호재적인 성격의 뉴스가 아닐까. 네. 네. 어쨌든 중국은 정책의 영향력이 워낙 큰 국가다 보니까 현재는 경기 부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국을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제 물류는 좀 풀리겠구나. 공급망 교란 이슈는 중국발 공급망 교란의 쇼크는 이제는 좀 완화되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라 예.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많이 기다리셨던 그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2부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